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철역 2호선 충정로역 근처에는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러시아 이콘 어둠을 밝히는 빛 기획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전시는 2001년 11월에 시작해서 2002년 2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전시가 마무리되기 4일 전, 며칠 전 인침 피드 보고 전시 정보 알았어요. 이건 전시를 못 관람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충정로 전철역에서 내려서 인터넷 맵이 알려주는 대로 걸어갔더니 골목길도 나왔어요. 10여 분 정도 걸어가니 서소문 성지역사공원이 보였습니다.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은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땅 위는 서울시거고 땅 아래는 천주교에서 임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KTX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공원 초입 서소문 밖 순교자 현양탑이 있어요. 공원 입구에서 볼 때에는 그들의 넋을 기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못 가졌는데 전시도 관람하고 박물관도 관람하고 난 다음에는 저절로 숙연해졌어요. 그만 을지로가 을지문덕 장군길, 충무로가 이순신 장군길인데 충정은 누굴 뜻할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충정이 바로 충정공이라고 불리우는 민영아님을 뜻하네요. 노숙자 예수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조각이구나 하고요. 이곳 새벽 미사에 오시는 지인이 새벽에 이 작품을 보면 흠칫 놀란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전시장 입구에는 조선시대 죄인들이 목에 쥐었던 칼을 형상화해서 중첩 배열해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간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경순 작가의 순교자의 칼도 있습니다. 러시아 이콘 전시 보러 왔다가 서소문 성지 역사공원, 아니 서소문 성지 역사 조각공원도 덤으로 보여드립니다. 러시아 이콘 어둠을 밝히는 빛 전시장 입구예요. 단수미가 있는 건축물에 부조들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를 지나 한층 내려가면 러시아 이콘 어둠을 밝히는 빛 전시실이 보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없이 열린 공간이네요. 한 수녀님이 벽글을 읽고 계셨어요. 벽글을 읽어보면 988년에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이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콘은 러시아 사람들의 신앙은 물론 삶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5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러시아 이콘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서방 교회로서의 카톨릭과 하나의 원천을 둔 러시아 정교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콘이 지닌 종교적 도상 안에 깃들 보편적 진리. 초기에는 비잔티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과 순관 특징을 갖추어 나간 이콘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러시아 이콘의 전개 양상. 러시아 이콘은 초기에는 비잔틴의 귀병을 엄격히 따르지만 러시아 정교회만이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해 왔다. 러시아 이콘의 고유한 특성은 형태의 왜곡, 역왕금법, 이미지 중첩과 병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러시아 이콘의 황금기인 15세기를 서두로 새로움과 전통이 공존하는 전환기인 17세기, 그리고 다양한 사조와 양식이 어우러져 대중화의 단계로 접어든 18, 19세기까지를 모두 아우른다. 앙리 마티스, 칸딘스키, 말레비치와 같은 현대화가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이콘의 조형 언어 속에서 심미적 자양분을 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리플렛과 벽글을 읽어드렸고요. 곰브리츠 서양미술사에서 곰브리츠는 이콘에 대해서 황금색이 번쩍이는 벽면으로부터 우리들을 내려다보는 이러한 형상들은 거기에서 떼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일 만큼 완벽한 기독교적 진리들이 상징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형상들은 동로마 교회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계속 군림하게 되었다. 러시아인 성상, 즉 이콘은 아직도 비잔틴 미술가들의 위대한 창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깬 분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 말레비치인데요. 말레비치에 관해서 이지연님이 쓰신 책, 러시아 아방가르드 불가능을 그리다. 21페이지에 읽어드릴게요. 재현의 도상성을 전제로 하는 이콘이 있었다면, 말레비치 사각형은 비재현과 비대상성에 대한 도상적 기호로서의 새로운 이콘이 된다. 1965년 영화 닥터 지바고와 2014년 영화 리바이어던에서도 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닥터 지바고는 말레비치가 검은 사각형을 그리던 당시 러시아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러시아 이코원 어둠을 밝히는 빛 전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